몫을 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트 음감회. 자, 컬트 음감회 정말 사행성입니다. 저폭격 음악 감상 코너. 네.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올겨울 음원 차트까지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쟁이 이무지.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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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쟁이. 예. 이무진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컬트 쇼에는 정말 이제 패밀리라고 부를 정도로 뭔 일만 있으면 저렇게 자주 와주시고 또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바쁘실 텐데 그래도. 바쁜데 그만 좀 부르시죠 그러면. 계속 부를 거야. 네, 농담입니다. 계속 농담입니다. 부를 거야. 계속 부를 거야. 와. 자, 이런 문자가 왔는데 1802님 이무진 씨 이런 방송에 자주 나오시네요. 아, 이런은 어떤 걸 얘기를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요? 예예예. 예, 예. 아,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이 방송에 대해서 미사역으로 아, 또 저는 뭐 이런 라디오도 나오고 이런 방송도 하고 했더니 옆에서 그걸 안 놓치시고 이런 방송이 뭔데요? 하셔가지고 뭐 우리는 이런 방송이지 뭐. 뭐 이렇게 된 거죠. 아... 지금 몇 개월째 놀림 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보단 낫잖아요. 예예예. 자, 전에 특선 라이브도 몇 번 나오시고 이 헐트 운감에는 두 번째입니다. 네, 맞습니다. 와. 두 번째인데 헤이즈 씨랑 그때 같이 나왔어요. 맞아요, 맞죠. 그때 운이 좋았었나? 잘 저는 안 좋았고 헤이즈? 제가 돌리는 족족 헤이즈 선배님의 노래가 나왔어요. 맞아요. 당시 신곡이. 예, 예. 그날도 제가 DJ였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했었죠. 아, 네. 자, 이 헐트 운감에는 돌려서 신곡이 나와야지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들려 드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예, 그렇지만 안 나오면 계속 연습은 엄청 했거든요 아까. 네. 연습을 했지만 안 나오면 그 연습한 거로게 연습만 하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못 듣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론 꽝이 몇 번 걸리면 집에 간다고 하던데요. 세 번 연달아 나오면 그럼 집에. 진짜로 제가 퇴장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원하면 방청은 하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확률상 꽝이 세 번 정도 나올 정도면 네. 바로 나가서 그 로또를 사는 게 아, 그렇죠. 차라리. 네. 굉장히 나쁘지 않네요. 예. 네.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도 심지어 선미 씨가 세 번 나온 적이 있었고. 와. 슈퍼주니어 그 유닛 그룹이 한 세 분이 나오셨을 때도 그때도 세 번이 나와서 선미 씨는 방청하다 갔어요. 예. 아, 배려 근데 대박이 났죠. 꽝 세 번 나오고 나서. 대박이 났죠. 저것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올해 무진 씨의 운은 어떻습니까? 운이라 올해는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약간 가위바위보나 이런 좀 간단한 운이 잘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네. 근데 별 노력 없이 하는 그 운. 네, 맞아요. 진짜 운이 딱히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좀 큼지막한 대운들이 자주 오는 자주는 아니고 좀 최근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운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또 한 해 운이 좀 잘 안 터졌을 때 이제 오늘 나오잖아요. 네? 오늘 몰기 위해서 대운 아껴놨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씩 나눠 쓴 건가요 올해 조금씩? 네, 아직 남아있다 믿고 싶네요. 아, 그래요? 왜냐면 신곡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올해래 오늘 6시에 공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일단... 다 썼으면 내년 거 끌어쓰든가 하죠. 아, 끌어쓰면 되죠 뭐. 네, 내년까지 쭉 잘 되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이따가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말로 홍보를 할 수 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지금 하면 되나요? 네, 말하면서 근데 넣으면 안 됩니다. 넣으면 안 돼. 넣으면 안 돼. 신곡 넣으면 안 돼. 잠깐만, 그리고 저 음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 저 노래하는 사람이라. 네, 12월 13일 오늘 저녁 오후 6시에 나오는 에피소드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제가 자기 전에 항상 하는 버릇이 다들 많이들 하실 텐데 한 주제를 가지고 가지치기 하거나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하잖아요. 누워있을 때? 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궁상이라 부릅니다. 자기 전에 항상 궁상에 빠져있다가 스르륵 잠에 드는 편인데 어느 날 나의 궁상 주제로 전 애인 너가 하필이면 잡혀버렸다. 오늘 너와의 기억들을 한번 되짚으며 슬퍼하며 잠에 들어보려 한다라는 주제의 곡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그... 제가 듣기로 이무진표 윈터송 겨울 노래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겨울에 나왔으니까 윈터송이 맞고 안에 있던 내용은 100% 본인 경험을 녹여서 만든 100%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어떤 노래에도 제가 만든 노래라면 제 경험이 조금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 그렇죠. 네, 조금은 네.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픽션도 좀 섞이고 제 경험도 섞이고 했던 상상도 좀 섞이고 해서 네,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클리셰라는 게 있으니까 또 듣는 이가 즐길 수 있는 콘서트 할 때 이 노래를 팬들한테 들려줬어요 미리?
네 맞습니다. 제가 3주인가 전부터 별책부록이라는 제목의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미리 관객분들을 위해서 선공개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지방에 공연 행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무진 씨 포스터를 많이 봤어요. 네. 저도. 예, 그래서 반가웠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저희 집 앞에서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제 집이 고양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침에 인사하고 왔는데 여기 계시더라고요. 거기 이번 주 토요일에 가거든요. 어, 그렇죠. 곧 있으면 떼질 겁니다. 많이 인사해 주십시오. 자, 어디 공연이 남았는지 지금 남은 게 이번 주 토요일에 고양시에서 하고 그 다음 주가 서울 서울 네, 그 다음이 안양 그 다음이 부산 이렇게 아...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LA 공연도 있다고 아... 제가 지금 봤거든요 SNS에서. 네, 그건 이제 제가 올해 진행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 별책부록과는 관련이 있진 않고요. 또 LA의 한 지역에서 저를 좀 초청해 주셔서 아. 제가 단독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처음이죠? 네. LA 단독 공연. 떨리겠다. 네. 저 서구권에서 공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단콘이. 그쵸.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제가 거리에서 막 공연을 한 적은 있었는데. 있지만. 네. 와 엄청날 거예요 아마 팬이. 그럼 좋겠다. 많이 올 거예요. 이게 LA면은 또 LA 계신 한인분들부터 해가지고 현지 맞아요. 팬들이 엄청 오시는 거라. 제가 전에 2012년도에 LA 공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7천석인데 매진이 됐어요. 와. 근데 LA만 계시는 오신 게 아니라 근처에서 미국에 사시는 교민이 전역에서 다 오신 거예요. 비행기 타고. 진짜요? 엄청 많이 오셨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무진. 진짜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한 지금은 사실 지금 신곡을 선공개를 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었지만 네? LA 콘서트만을 위한 어떤 또 뭐 팝송을 준비했다거나 이런. 아 당연하죠. 제가 또 전공이 실용음악인데 실용음악의 뿌리는 다 서양에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서양 음악들을 열심히 준비해보고 있어요. 서양 음악이라고 표현하니까 괜히 뭐 이게 팝송이죠. 팝송. 그렇죠. 팝송인데 팝사 느낌 나고 막 우리 말을 사랑하자고 하시길래 네네네 네. 오늘 오후에 6시에 공개되는 건 동양음악이죠? 네 그렇죠. 뿌리는 서양음악이잖아요 근데 뿌리는 다 서양음악이죠 모든 게. 예. 오음계로 동양음악으로 한 건 아니니까 당연하죠. 자 이쯤에서 헐투 응감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렛을 직접 돌려서 선택된 노래만 듣거나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돌림판 주제는 바로 이무진입니다. 이무진 씨의 명곡들로 채워놨는데 워낙 또 명곡들이 많아서 네. 신곡 제목이 에피소드입니다. 아마 에피소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이런데도 신곡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섯 네네. 개가 있는데 여섯 개 있습니다. 여섯 개가 있는데도 해볼마다. 안 나오면 운이 안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야, 여섯 개면 굉장히 많은 확률로 지금 배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금방 나올 거예요. 네 거기다 그리고 또 라이브로 한 곡 더 준비를 해주셨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잠깐 시간 될까 네. 네 걸려도 라이브 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속 세 번 꽝이 나올 경우 말씀드렸듯이 집으로 바로 돌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욕심난다. 집에 가는 거요? 네. 아니 왜 그런 욕심을 내세요? 아니 세 번 꽝이 나오는 거 대단한 확률이잖아요. 아, 빨리 퇴근하는 거 좋잖아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대박이 날 것 같아서 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무진 씨 돌려주세요. 갑니다. 자 첫 번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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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돌림 첫 돌림 하필 라이브와 라이브 사이에 예 라이브와 사이 에피소드와 잠깐 시간 될까 사이에 과제곡 예. 아슬했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몇 번의 기회가 예. 더 있잖아요 그죠? 몇 번 있어요. 네, 네. 자, 과제곡 아니네. 아 부제가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과제곡 이것도 100% 이제 본인 또 내용으로 이게 어떤 곡이죠? 소개 한번 해주시죠. 신곡이 이제 제가 이 썰을 좀 많이 풀고 다니긴 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전공실기라는 수업을 봤는데 유일하게 이제 일주일에 1시간씩 1대1로 강의를 듣는 수업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그 네, 맞습니다. 형이 나왔잖아요. 사실 개인 레슨이라 봐도 무방한 수업인데 거기 이제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이제 과제를 좀 많이 내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다 일주일 동안 그 과제들을 다 해놓고 맞아요. 수업 4시간 전에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 과제가 노래 만들어 가기. 근데 주제를 받았었는데 그때 그 주제대로 또 제가 많은 서치를 해보고 그 주제를 이해한 다음에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하겠어서
그냥 노래를 만들어 버려. 그냥 못 하겠다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일단 들려는 드렸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한 4분 동안 논스톱으로 웃으셨습니다. 네. 내용 자체가 부제가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반응 좋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냥 그 애교로 그래서 잘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용음악과 중에 서울예대 실용음악과가 이제 실용음악 그 커리큘럼으로 가진 학과 중에서는 꽤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네, 뭐 네, 그렇죠. 다른 학교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그쵸, 어때요, 맞아요. 거기 커리큘럼은? 저희 학교 커리큘럼이요. 저희 학 커리큘럼으로 자랑을 하기엔 솔직히 말해서 다른 학교 수업 제가 용병도 뛰어보고 용병이라 부르거든요. 가서 이제 수업할 때 보컬로 대신 참가하는 용병도 뛰어보고 뭐 참가는 아니지만 많은 썰을 들어봤을 때 사실 모든 학교의 교수님들께서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 계시고 학생들도 학교를 그럼요, 대단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많은 학교를 붙었을 때 오는 학교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다니는 학생들의 어떤 마인드와 좀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점. 우리는 여기를 붙었는데 다 여기에 모였어를 가지고 다 같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음악을 공부하지 않나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풀면은 다 1등하는 친구들이 오는 학교다. 그렇죠. 뭐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길게 풀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자부심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균디 학교도 여기잖아요. 네, 서울예대. 예, 맞습니다. 선배이십니다. 근데 이제 어제 빅마마가 다녀가셨거든요. 네. 새 음원을 공개하고 가셨는데. 네, 맞아요. 이무진 씨랑 특별한 인연이 있죠, 빅마마가? 빅마마의 멤버 중 한 분이신 신현아 학장님께서. 학장님이야. 학장님 네, 되셨더라고. 호원대학교 실용음악 계열 학장님으로 계신데 제가 현역 때 시험을 볼 때 그 교수님이 계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탈락을 했던. 오. 얘기 들으니까 예비 800번을 줬다고요. 예비 17번 뭐 보지 말라는 거지. 예비 800번 그렇죠, 그냥 뭐... 탈락인 건데 탈락이란 그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 학교는. 숫자로 이렇게 다 나열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800번대를 받았었죠. 근데 물어볼 걸 그랬다 신현아 씨한테 오늘 이무지 씨 온다고. 예. 자 과제곡을 끝까지 들으면서 2부로 넘어갈게. 벌써 1부가 끝났네요. 세상에. 예. 촉박하구나. 잠을 주러 걸투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자, 뒷살치 컬투쇼 컬투인감의 이무진과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네네. 아까 과제곡 들려드렸는데 김지원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초삼 아들이 이무진님 노래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히 과제곡을 귀에 피날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초딩이 맨날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네. 콘서트 할 때 우리 초등학생 팬들도 오나요? 정올걸. 아, 네, 많이 오십니다. 그래요? 네. 당장 저희 딸들도 그 빨간색, 파란색 엄청 옛날 불렀어요. 예, 신호등. 네, 신호등. 와.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이렇게 오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아, 인솔자구나. 자녀분이 한 분 계시고 그 자녀분의 친구분 뭐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적은 경우도 많아요. 그 정도 한 일행에서. 예. 네. 그 정도면은 그 우리 딸들 그 인형극 보러 가면 보통 그런 인원. 예,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도 좀 묘하더라고요 기분. 괜히 비속어 안 쓰게 되고. 근데 일단 시간이 없대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에피소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갑니다. 이번에 나오겠죠. 가자. 나올 겁니다. 나와야지. 에피소드. 야, 바로 나왔어요. 두 번째 바로 에피소드가 나와버리네요. 바로 하루 라이브입니다. 야, 이거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되는 건데 바로 선공개를 라이브로 이무진 씨가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운이 좋네. 두 번째 만에 나오네. 근데 또 나오면 또 부르잖아요. 또 나오면 또 불러도 돼요. 네네. 예, 예. 또 나오면 또 부르는 거야. 예. 괜찮죠? 성대가 싱싱하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무진 씨의 에피소드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꼬꼬마 이걸 난 이상이란 이름으로 졌어. 고민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대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배경은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러운 대화 그새 늦은 시간 goodbye 좋은 뜻일 뿐인 goodbye with a happy smile. 이게 이 스토리에서 막 눈 내리던 그 밤 겨울 향이 배어서 또 눈부신 우리의 에피소드다. 매일이 마지막인 듯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걸 끝도 없이 주고받고 나눴어. 그치 서로만 있은 마음이 시릴 날이 없던 우리 넌 always 내게 맞지. 근데 있잖아 별 소용없어.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은 말야 모른 척해도 결국엔 이건 끝을 봤던 에피소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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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에피소드가 결말에 가까워져가 곧새는 이미다. 크레딧은 너와 나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쓸쓸한 끝을 맞아 두 주인공의 서글픈 마지막 결국 건넨 인사 goodbye 너무 아픈 이별의 goodbye 눈물이 뺨을 스쳐도 차가니까 애미서 애써 웃고 있어. 우린 서로를 보며 참 같은 미소로 안녕 웃으며 안녕 눈 뜨면 에필로그다. 침대에 기대어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나 이 궁상 밖에 난 둘만의 에피소드 1 전혀 다른 모습 난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너랑 왔어야 했다. 그 밤 눈꽃이 널 덮은 그 밤의 향을 잊음과 함께 잃었던 따스함 춥게 눈을 뜬다. 겨울 밤이 되어서 맞이한 향이 우리의 에피소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아유. 이야. 이무진 씨의 노래는 언제나 딱 그 이무진 씨만의 색깔이 딱 있어요. 뭐랄까 상큼한 느낌이네요. 예,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했지만 약간 느낌이 슬픈 노래는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그 기억 속에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랑 좋았던 기억이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헤어지는 순간 짧잖아요. 맞아요. 메시지는 결국 슬픔으로 끝났다를 담고 있지만 그때의 기억을 되돌릴 땐 생각보다 행복하더라고요. MG식 사랑법 약간 그런 거죠. 뭐 쿨할 때 쿨하게 쿨하게 그냥 좋은 기억만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노래할 때 숨을 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이무진 씨 노래는 왜 노래를 이딴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근데 저도 가끔씩 이 노래 아니 제 노래 연습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혼자 연습실에서 제 노래를 연습하다가 왜 노래를 이딴 식으로 만들었을까 합니다. 혼자 본인 노래 연습하다 혼자 혼잣말로 아 노래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을까. 네 그렇죠. 딴 노래를 왜 보통 우리가 이 정도면 숨을 쉬겠구나 하는 어떤 예상치가 있는데 맞아요. 힘들어요 무진 씨 노래는. 저도 힘들어요. 일단 뭐 이런 문자가 왔어요. 들으신 분들 라이브를 또 감사히 듣고 나서 서소라님께서 노래 너무 좋고 목소리 빠져드네요. 근데 숨 괜찮으신가요? 숨차 보여서 걱정되네요라고. 아 근데 이게 이제 그 저는 이제 충분히 연습이 돼서 진짜 실질적으로 막 폐가 딸린다 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라이브 할 때. 다만 이제 들을 때 그 호흡 타이밍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듣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급박해지는 거는 맞죠. 그래서 초등학생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폐활량들이 좋잖아. 아, 걔네는 다 부를 수 있으니까. 다 부를 수 있으니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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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겨울에 듣는 애창곡으로 정했어요. 자작자작 가사 미치게 좋아요. 아, 이분은 천재로 인정할게요. 에피소드 대박나자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사 질문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가사는 도대체 어떻게 썼냐라는. 이무진 씨 노래는 좀 진짜로 막 얘기하듯이 그냥 가사를 써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최대한 그러니까 뭔가 그 최근에는 좀 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을 주로 최대한 써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노래에서는 좀 아니긴 한데. 네. 까비?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돌려가지고 에피소드 한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4303님은 아, 가사에 어떤 부분을 듣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언뜻 들으면 야한데요. 아, 이거 제가 한번 의견을 얹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는 가사를 들으신 게 아니라 그 숨차 보이는 숨소리에 지금 왜 에피소드가 갈까? 에피소드가 숨소리에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앞에 혹시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9살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숨 잘 수 있잖아요. 아니 듣는 사람이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4304님 의견입니다. 예, 아, 그렇죠. 제 의견이 아니고. 아, 이상한 분이시네. 예, 이런 상큼한 노래를 들으면서 이분이 음란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김효진 씨. 나도 이무진 전 여친이고 싶다. 이런 노래도 만들어주고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근데 진짜 전 여친 입장에서는 어떨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러네. 네. 어, 얘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 좋아하겠는데요, 뭐. 그럼 다행이고요, 뭐. 일단은 이무진 씨는 많이 만나고 많이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노래를 위해서 명곡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아, 노래를 위해서. 예. 네.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아, 시인 형 중에 한 분이 그런 글이 요즘에 안 나온대요. 네. 연애를 안 해갖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 전에 헤어지고 나서 형한테 글을 막 쓰고 있다 얘기했더니 너무 부럽다면서 아 만나고 헤어지는 건 정말 글감이 있다는 건데 막 이러면서 막 부러워하던 윤종신 뭐. 형님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아 감사한 경험이라고 뭐 네. 그런 표현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예. 연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네. 3676님 무진님 이별하고 정말 펑펑 울어본 경험이 혹시 있나요? 이게 아, 그 어릴 때나 네. 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 남자로서 연애하고 헤어졌을 때 맞아요. 어렸을 때나 펑펑 울 어린 마음에 실수하고 어리기에 또 그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아예 팬분들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 왜요 왜요? 저기 뭐, 와 계세요. 네. 이미 또 이분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네 저는 한창일 나이니까 당연하게도 있습니다. 아니 뭐 초등학생 때도 잠깐 좋아했다 헤어지면 또 울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럼 뭐 어린 집때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럼요, 뭐 예, 펑펑 예. 울 수 있죠. 그럼요. 사랑은 뭐 나이를 떠나서 뭐 예. 예. 자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아마 라이브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번 더 숨차게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와라 에피소드 나와라. 노래를 한 번 더 들어야 또 노래가 더 제대로 각인이 되거든요. 아 실제 꽝이 나오긴 나 바로... 이게 가능하구나. 이 많은 칸 중에 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나왔어. 아, 신기하네. 그래도 별로 불안하지 않죠? 이미 한 번 했으니까. 아, 당연하죠. 저 마음 편합니다. 아. 문자 하나 소개시켜주세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2586님께서 이무진 씨 혹시 고양시 향동에 사시나요? 수수한 옷차림에 마스크 쓰고 햄버거 가게에서 본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아니 가본 적 없습니다. 예 향동 그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무진 씨 그분 아닙니다. 저를 고양시가 아니시죠? 아, 그 본가는 고향시긴 합니다. 어 그래요? 네. 맞으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요 가본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향동은 안 갔대요. 네. 한 번 더 돌. 아 좋아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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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제곡이 또 나왔어. 와 대박이다 과제곡. 진짜 과제 같은 일이네요. 또 나옵니다 과제곡. 아 그냥 듣는 거예요? 네 그럼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듣고 좋네요 뭐. 네. 근데 서울예대를 이제 졸업을 하셨죠? 그 아니 아니요 재학 중 저 휴학 상태입니다. 아직 휴학 상태인데 예. 어 축제 가을 축제 무대 때 한번 초청 받아서 올라갔을 때. 맞아요 올해 가을에 서울예술대학교 축제 때 제가 이제 초청 가수로 갔었어요. 야 어땠어요? 묘하더라고요. 그지 그지 그지. 또 제 노래들 중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만들어 놓은 습작들을 가수 데뷔 이후에 방송 데뷔 이후에 좀
다듬어서 낸 노래들이 몇 개 있는데 룸 볼륨 1이라는 앨범에 담긴 노래들이 그 노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에 있는 노래들을 부르는데 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학교 그 모습이 딱 제 눈에 들어오면서 그때 기억이 많이 좀 새로. 동료들도 이제 학교 학생들도 친구들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몇 분 그래도 보이더라고요. 반응 좋았겠다. 학교 다닐 때 본 학교랑 또 무대 위에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성공의 가도를 달리면서 본 학교. 돈 받고 간 느낌. 네, 돈 받고 간 거예요. 얼마 안 받았어요. 내가 낸 학비. 내가 낸 학비 내 돈으로 다시 환수 중이야. 환수 콘서트. 환수 콘서트. 아 재밌네요. 아직 다는 못 돌려다 받았네요. 한번 더 가야겠다. 네. 자 룰렛 한번 더 돌려. 아 네 좋아요. 세게 돌렸거든요 이번에. 세게 돌린다고 하면 나올지. 되게 좋아하시네. 네. 신호등이 나왔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아 틀어주는 거구나. 네. 푸른색 푸른색 4, 2,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이 노래에다가 이딴 문자를 누가 보냈네요. 8082님 이무진 가수님은 신호등을 잘 지키시나요? 아 네. 당연하겠죠. 네, 아주 당연하고 저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무단횡단을 안 해봤어요. 원래 다들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몇 가지 이제 딱 정해주셨는데 지켜야 될 거를 딱 이걸 안 지키면 진짜 답이 없어지는 수준이라 가지고 무단횡단은 절대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요. 신호는 무조건 지키고. 조금 궁금한 게 본인이 혼자 음악 안 틀고 운전하시잖아요. 네. 신호등이 보이잖아요. 네. 붉은색, 푸른색 막 바뀔 때 혹시 혼자 불러본 적 있어요? 신호등 실제 뭐 붉은색, 푸른색 점점 빠른 시간 노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신호등을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적이 한 번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왜냐면 그냥 다른 운전자분들도 가끔씩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여유 있게 운전하다고 붉은색, 푸른색 만약에 저는 해본 것 같거든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차 타고 가다가 떠올랐어요? 아니면 가사가? 이 노래 만들 때 저 면허 없었습니다. 아 진짜? 그냥 그 도로교통법만 미리 공부를 해놔서 딜레마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직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면허 따신 분들 딜레마존에서 좀 영감을 맞아 그 딱 그냥 그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딜레마를 겪는 운전자가 지나는 길을 딜레마존이라 불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법률상 멈추는 게 맞는데 너무 급할 경우 넘어가도 유돌이 있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융통성이 있는지 거기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어려워하는 초보 운전자가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딱 우리 초보 운전자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어쩌라는 거지 싶은 그 심정을 너무 잘 담아낸 것 같아서 거기서 뽑아냈구나. 네 거기서 뽑았죠. 이게 근데 그 단독 작곡 작사. 네 맞습니다. 야 따뜻하겠어요. 아 뭐 등 따시게 자죠 뭐. 야 엄청 따뜻하지 이 노래는. 아이고 이거 진짜. 야. 예 이무진 씨 나중에 자식 태어나도 자식도 따뜻합니다 이 노래. 예. 이걸로 번 돈이면은 그 한 시 정도 신호등은 다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자 한번 더 돌릴게요. 아 예 예. 예. 와. 아 이걸 뭐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아 더 듣고 싶긴 해요. 잠깐 시간 될까 이거. 아 이거 듣고 싶은데 아이고 그거 빼고 골고루 나오네. 골고루 나온다. 근데 골고루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 노래도 뭐 싱어게인 당시에 완전 화제가 됐던 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이게 지금 3 네. 하고 있잖아요. 시즌 3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거기 이제 조회수들이 막 올라가는데 그 영상을 보다 보면 항상 이무진 씨가 나와요. 아 알고리즘에 연관 영상으로. 네, 기분 좋네요. 네. 시즌 2에서도 축하 무대 나갔었잖아요. 맞아요. 시즌 3는 이제 안 나가나요? 나가지 않아요. 아직 서프라이즈라. 아직 그 결승 아직 아니 지금 3라운드까지밖에 방영이 안 되지 않았나요? 슬슬 얘기가 오고 갈 텐데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나온다 나와. 네. 아니 근데 너무. 라이브를 한 곡 더 저희가 준비를 하셨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네네네 예.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곽범 씨가 한번 돌려볼까요? 아 제가 아 제가 에피소드 원하시죠? 저 다 좋습니다 이제 아니면 잠깐 시간 될까도 괜찮지 그 노래를 연습을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라이브가 가능한 두 곡 중에 한 곡 나오게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보세요.
이게 과제곡을 세 번 듣기로 했나요? 오늘 과제곡 또 나왔어 지금. 아, 그러니까요. 미치겠네. 어. 제가 부릅니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나온다, 나온다! 아, 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역시, 역시! 역시. 에피소드! 아. 에피소드 한번 더 나와서! 어. 아니, 근데 저희가 에피소드 한 곡 나왔잖아요. 선택권을 드릴 수는 없는 건가요? 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이걸 한번 더 해도 되고 잠깐 시간 될까를 해도 됩니다. 원하는 곡을 하십시오. 잠깐 시간 될까를 방청객들이 원해서 그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드릴게요. 박수로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될까 난 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묻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어떻게 생각해 만나서 반가워 아마 첫 인사부터 이런 마음이었었는지도 몰라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 거리를 좁혀보려 해 나 망설이지 않기를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 혹시 넌 어때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묻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다 반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부담함 가져도 돼 진짜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내가 이런 마음을 보내다 보면 너에게 닿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진 못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설렜던 기억으로 남기를 이대로 너와 내 시간이 멈춰버렸음에 아직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난 괜히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지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내가 그리 갈게 잠깐 시간 될까 한마디보다 사실 지금 당장 널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 그냥 보고 싶어 나 너 좋아해 말로 다 못 정도야 널 좋아해 널 보고 싶단 말 날 안아달란 말 너에게 했던 모든 말 전부 다 진심이야 단 한순간도 가볍거나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친구들 스타 친구들 3부의 문을 엽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인사를 하고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인사를 못해서 아직도 여기 앉아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예. 어떻게 이무진 씨 잠깐 시간 되면 인사 될까? 아 예. 인사할 잠깐,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할 시간 될까? 아 지금 인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문자 좀 소개해드려주세요. 예예. 네 1475님께서 잠깐 시간 될까 에피소드 연속으로 쉬지 않고 부르면 실려가는 사람 속출할 것 같아요. 근데 두 곡 다 너무 조악악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네. 끝까지 아마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이무진 씨도 노래 부르다 갑자기 광고로 넘어가고 좀 놀라셨죠. 네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예, 미안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런 경험도 해보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너무 빨리 잘 됐죠 제가. 콘서트 오케이, 오케이. 데뷔 돌발. 아, 돌발 상황을 위한. 예. 운전면허도 돌발이 있잖아요. 저희도 네. 게스트도 진짜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 네. 광고주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또 계속하고 제가 다음에 또 나오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박미영 씨. 예 마지막이 제일 좋은데 잘렸어. 그 마지막만 좀 해주시죠. 내가 그리가. 실지금 당장 널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 그냥 보고 싶어. 나 너 좋아해. 말로 다 못할 정도야. 널 좋아해. 널 보고 싶단 말. 날 안아달란 말. 너에게 했던 모든 말 전부 다 지지면 등등등등등등. 깜짝이야. 아니 마지막이 꽤 기네요 또. 돌발. 돌발 상황. 네. 와. 야. 빨리 감기 버전 재밌다. 아 그래. 근데 목소리에 뭐 제가 걸어놓은 목소리 같다. 빨리 감기 버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시키지 마세요. 아니 너무 바쁠 때는 콘서트 한 15분짜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 빨리 감기 버전으로. 가격 살짝 낮추고.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이무진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소개해주세요. 네 0891님께서 별책부록 고향 서울 공연은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라고 따로 포스터도 나왔던데 혹시 이날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나요? 스포 살짝만 부탁드려요 라고.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라는 이 단어가 예, 예. 대놓고 슬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 에디션의 별책부록을 만나뵐 수 있으니까 뭐 데이트도 좋고 뭐 나들이도 좋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놀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물 주나 봐. 선물도 주고 이제 뭐 캐롤도 들려주고 이제 네. 노래 선물도 있고. 잠깐만 선물은 없습니다. 뭐 선물은 주는 건 없습니다. 뭐 어떤 선물일지 뭐 노래 선물. 아 그렇게 선물이요?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네. 아 그 방 키우지 마세요 허락 없이. 네네. 죄송합니다. 매니저 준비하고 있다고. 급하게 막.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공연 끝까지 대박나시고요. 무사히 네. 또 LA 공연까지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대박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하고 있는 게 많네요 여러분. 네. 계속 열심히 하는 이무진 될 테니까 다음에 컬투쇼 나올 때까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6시에 발매됩니다. 에피소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무진 씨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에러.